기도의 언어를 배워라. 김용중 목사입니다. 사람에게도 품격이 있고 언어에도 품격이 있듯 기도의 언어에도 품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고품격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기도의 언어는 시편 1편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편 3절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텐데요. 그가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넣으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을 형통하게 하소서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형제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형제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이 말씀이 우리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우리 삶의 진솔한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을 위해 운행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 운행은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일종의 통과 의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굳었지만 그렇다고 불평을 하거나 불편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통 체증이 상대적으로 덜한 새벽을 달리는 맛이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한번 초록색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도착지까지 계속 초록색으로 바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굳이 과속을 하거나 다른 억지를 부리지 않아도 안전하게 초록색 신동을 마주하며 시원하게 달렸습니다. 정한 목적지까지 아무런 단속 없이 막힘없이 새벽을 가는 것이지요. 마치 누군가가 기다렸다가 초록색으로 신호등을 바꿔 주는 듯했습니다. 형통한 신호등이었습니다. 새벽에 주님과 소통을 갈망하는 분들을 위한 형통 운전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1편을 지은 시인은 복 있는 사람들의 일상을 노래한 후 그들이 누리는 삶에 대해서도 전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매사에 형통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비바람이 몰아쳐도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고 하는 일마다 막힘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니 안될 일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고, 의인들 모임에 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읽으며 바르게 사는 이들이 하는 일마다, 가는 길마다 보호하시지만, 못된 짓만 하는 이들은 그 흔적조차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복된 사람은 형통하지만 악한 사람은 먹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통하십니까? 형통을 원하십니까? 하는 일이 막힘없이 진행되기를 원하십니까? 공들여서 하는 일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면 그 말씀이 어느새 우리 삶에 고스란히 심겨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우리 몸과 마음에 자리 잡고 자라납니다. 잎이 무성해지고 가지도 든든해집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뜨거운 태양이 작렬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필코 튼실한 열매가 됩니다. 말씀에 대한 꾸준함이 형통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형통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우리 서두에 배웠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형종이가 하는 일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울림과 떨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형통의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형통의 삶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